조전혁 서울시 미래교육원장 연구원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하게 되면은 당장 딱 떠오르는 게 전교조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14년 전의 일, 어쩌면 전교조의 명단도 공개하시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도 많이 보셨고요. 네. 그러면서 전교조 저격수다라는 그런 어떤 명성을 얻었던 그런 일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가장 큰 화두는 결국에 서울시 이 교육청, 교육감을 이제 바꾸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난 한 2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하도 약이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약이 오른 이유는 다 아시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교육감 후보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단일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반발한 후보들이 이제 다시 그 이 출마를 다 하고 뭐 엉망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제 캠프를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캠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선언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이 낙마될 것을 예상을 하고 캠프 해산을 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어허. 마음에 이제 그 다짐을 갖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부족했던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완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 시민들 캠프 유지하면서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하여튼 좀 갈고 닦았던 인연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프 유지하시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이제 뭐 저기 그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들 젊은 교사 출신들 그리고 또 그 이 학부모들 뭐 제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 사무실을 그래서, 유지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주로 많이 이제 듣는 역할도 하고요. 네. 그 사무실에서 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뭐 연구도 하고 뭐 우리도 같이 또 저기 그 건국 대통령 운암 이승만 숙모 헌화회 이런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저런 활동들 갖다 그게 베이스로 해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지금 뭐 댓글창에서 교육감으로 나왔던 분들 세 분이 번갈아가면서 했어도 한 번씩은 했을 거라고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팬드마이크가 또 조준혁 원장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모시고서 말씀을 좀 듣고 있는 거라 생각이 저도 저도 뭐 잘못했지만은 사실은 그 좌파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갖다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면요. 그 약속을 갖다 번복하고 그 후보가 출마를 갖다 하면은 아마 속된 말로 거의 반쯤 매장됐다. 예, 매장을 다 시켰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좀 하여튼 그 이 단일 후보를 뽑아놓고 못 지켜준 측면은 우리 우파 전체가 꼭 비단 제가 뭐 당사자라서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우파 전체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회고와 반성을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예. 진중덕 님께서 단일화하지 못한 분들은 나오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저희 팬앤드마이크가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22년 6월이었죠. 그때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연초부터 깊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단일화 과정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그 당시에 많은 표를 얻었는데 다른 후보들이 이거에 거부하면서 출마를 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다는 것도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나저나 요즘 이 교과서 문제가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 좌파 진영에서도 또 보수 진영에서도 그 교과서에 대해서 막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좀 연원을 갖다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어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가 하면 근현대사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 근현대사 부분, 특히 현대사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 기존 정통역사학회 그 학계에서는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했었습니다.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공부할 영역이 아니다. 이건 아직
역사로 굳어진 부분이 아니다. 아, 역사로 네. 평가를 아직 내리기는 단정하기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예. 그런 그래서 말씀이군요. 그쪽 현대사 부분은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이 사회과학의 분야라고 생각을 했다 했는데 이 빈틈을 사실 이 대한민국 좌파들이 예. 그대로 이제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예. 그 현대사 분야는 거의 이 좌파 진영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 이념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저기 그 이 쓰고 있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그 이 도화지 비슷한 게 된 거죠. 하얀 도화지에 그들 그림만 이제 잔뜩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을 갖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기 그 이 역사 관련을 갖다 해가지고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그 이 북한과의 전쟁 같은 경우도 네. 그 이 보면은 역사학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학계나 뭐 국제정치학을 다 한 사람들이 소련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그 이제 외교문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예, 됐죠. 다 공개되면서 이 정치학자나 국제정치학자들이 그 진실을 다 훨씬 더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학자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뇌피셜로 논문 쓰고 그걸 갖다 인용해서 또 쓰고 이 사람이 쓴 걸 갖다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역사적 사실하고는 관계없는 그 역사의 어떻게 보면은 뭐 허구를 갖다 소설을 갖다 써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지적하고 예. 나서니까 그들이 이제 지적권을 기득권을 갖다 뺏기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총공세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파 진영이나 정상적인 역사학자들은 야 현대사는 아직까지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더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틈을 좌파 역사학자들이 막 파고들어서 자기네들의 어떤 아지트, 둥지를 이렇게 만들고 진지를 구축해놓는 그런 상황이다. 예, 운동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예.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 연장해서 교과서에다 계속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커졌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런 거겠죠. 뭐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이제 하도 역사교과서 엉망이니까 이걸 좀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자 그런 시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 이 국정교과서 자체는 저는 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정교과서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그 금인정 교과서를 다 하게 된 이유가 방금 예. 앵커께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 이게 다양성을 갖다 위해서 이제 금인정 제도를 갖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금인정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역사 기술이 다양해졌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이 좌파의 이 역사학계가 예. 이것을 갖다 이제 저기 독점을 갖다 하고요. 아니 거민정인데 어떻게 독점을 하죠? 예, 거민정인데 그걸 배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근현대사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문적인 근친교배가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만 돈다. 예. 예.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괴물 같은 이제 역사관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괴물 같은 역사관이 그대로 뭐 저기 7종, 8종 금인정 교과서가 있었는데 예. 그걸 다 지배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무슨 다양성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예. 이제 저기 그 이 국정교과서 관련해가지고는 예. 전술적으로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옳지 않다기보다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다 하고, 예. 저도 이 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다 느꼈지만은, 예. 국정으로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 반대를 다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거꾸로 요즘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거 그런 식으로 금인정이 다행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차라리 국정으로 하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다 얘네들이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다양성의 차원에서 교학사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우파의 어떤 사관을 좀 반영한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반영했어요. 근데 그런 역사책 만드니까 그거 못 쓰게 하느라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 그 친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갖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걸 갖다 무슨 뭐 저기 그 이 극우 예 극우라고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갖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학계 특히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저기 이거 이 그 좌파 운동권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커다란 부작용을 갖다 지금 그 이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만 계속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럼 다른 교과서는 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교과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뭐 그 이 국어도 그렇고요. 예. 사회도 그렇고 정치 교과서, 경제 교과서 뭐 이런 것들도 뭐 그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특히 저는 뭐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중고등학교 사회의 경제 부분 또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들 보면은 예. 이게 경제 교과서가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갖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시장 경제를 갖다 이해하는 그런 그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 경제를 오해시키는 그런 내용도로 예를 들면 꽉 차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요.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를 갖다 보고 제가 한번 아이언 실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조는 계속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IMF를 갖다 묘사하는 사진이었는데 예. 한 그 사진은 그 가족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하는 예. 그런 사진이고요. 그 옆에 바로 대비해가지고 서울 옆에 노숙자를 갖다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게 설명을 갖다 뭐라고 붙였나가 하면 왼쪽 사진, 즉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이 식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이다 라고 설명을 다 해놨었습니다. 자,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교과서에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기절초풍을 갖다 했고요. 그런 그 이 인식들을 갖다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정기적으로 갖다 포함한 우리나라의 교육 좌파 세력들이 그런 인식들을 갖다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설명을 하면 최소한 여기다 이렇게 다 금가락지 내지는 뭐 다이어 반지를 이렇게 막 네. 도배한 그런 사진이라면은 그래 뭐 그것도 뭐 지나친 사치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예. 사치가 또 시장을 또 그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그리고 참 지난번 이제 예. 뭐 저기 역사 교과서 논란 가지고 예. 교학서 문제를 갖다 잠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왜 우리 그 MB 때 광우병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 당시 이제 교학서 관련해서는 이거는 완전 뭐 저기 그 교과서판 광우병 사태였다라고 어허.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학사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를 예. 채택했던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뭐 저기 문명고등학교라든지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그 교학사 교과서를 다 채택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좌파들이 학교 앞을 갖다 다 점령을 갖다 하고 그랬었죠. 플래카드로 그냥 네. 도배질을 갖다 하고요. 네. 예, 뭐 꽹과리 치고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테러했죠, 테러. 예, 거의 테러를 갖다 예. 했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그 이 정신이 그 있는 문명 사회의 그 이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광우병만큼 정말 그 이 나빴던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제 만약에 교육감이 되신다면 서울시 교육감이 되신다면은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조연이 망쳐놨던 거를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어떻게 무엇을 갖다 가르치고 제일 시급한 것은 예. 이 그 좌파 교육감들이 시험을 갖다 재학시하고 있습니다. 아, 시험을. 네. 그런데 예. 이 시험이라는 게 아이들이 뭐 시험을 갖다 좋아할 리는 없고요. 예. 그렇지만은 시험도 교육의 그 이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확을 갖다 그 잘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수학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 뭐 아이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높은 성적을 갖다 받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나태하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그 이 진리죠. 예. 그런 진리를 갖다 이제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 교육적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다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이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그 조례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권 조례가 권리만 강조를 갖다 하고요. 그 권리에 따른 의무나 책임은 전혀 방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학생 인권을 갖다 이유로 선생님들의
교권이 그냥 땅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대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둘이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대체해서도 안 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학생 인권이라는 이유로 뭐 그 교과서 내에서 교실 내에서 수업 분위기라도 해치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훈육을 다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다른 학생들의 정말 헌법적인 가치인 교육받을 권리가 다 침해된 예, 예. 겁니다. 그 바람에 아이들 학력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믿어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아, 서울이 더 높네. 서울이 지금 저기 그 정도로 지금 아니, 그렇게 저기 사교육을 많이 하는 서울이 제일 높다고요? 서울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조리원 예. 10년에 진짜 조주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오늘, 예.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저는 저기 빨리 그 치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나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체크를 할 수 있는 시험 제도를 정성화하는 일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조전혁 원장, 연구원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오늘은 거의 맛보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과연 지난 10년 동안 이 좌파 교육감에 의해서 서울시의 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또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러분께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그에 대한 해법도 여러분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조준혁 원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